그래요. 뭐 물론 우리 연예예술총괄협회 정관이 되는 게 정관에 보면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3개월 미납 환자들 이제 회비를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회원들이 인정을 안 한다. 그 정관이가 나오는데 벌써 올 달인데 회비를 안 내신 분들 굉장히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아까 위원장님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만 원이죠. 1년 연예회비 10만 원인데 한국에 내게 복찰 거니까 3개월 분기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혹시 오늘 회비를 온 김에 생각나니까 내시겠다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다가 오늘 회비를 받으니까 영수처리가 되면 되니까 우리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려면 회비를 사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회비를 내야 자기가 가수라는 권리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꼬면서 오늘이 있는 일만 회비 낼 게 아니라 협회를 위한 회비를 꼭 내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련회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제 수련회는 단합 대회예요. 이제 잠시 중식을 먹으면서 건배제의하고 노래 부르면서 신인왕도 춤도 추고 근데 오늘 음악 저자 인조권 이건 이 세미나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알 듯하도 모르고 볼 듯 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좋은 우리 기회를 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우리 오영록 위원장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 명예위원장 우리 남일희 씨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머리를 맡기고 회의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서로 건강하고 박수를 한번 좀 그러면 이제 세미나 해외는 여기서 기념식 해외 선언하고 다음 2부 거 이제 네, 금방 그 우리 석현이 선생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길을 잘못 들으셔서 그리고 차에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답니다. 또 그래서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쪽 부근에서 한참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놔도 여기 장소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저 설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또 아는 분들한테 바꿔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곧 도착하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는 거는 좀 무인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이제는 시원한 그 바람 좀 쐬고 그리고 식사는 12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동안에 한 30분간 나왔습니다. 잠깐만. 네. 예, 그 자유시간 갔는데 네. 이따 또 이사장님이 오시면은 또 우리가 일부러 또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오시니까 우리 이따 격려 말씀 들을 적에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다 자리에서 앉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퇴장하실 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점심 들고 여러분들 자리가 있는데 이 의자를 거기서 가져갈 때 미리 그러니까 각자가 내려갈 때는 자기 의자 가져가서 자기 자리에 그리고 30분 동안 여러분 자유 시간 자리 좀 잡으시고 앞에서 쉬어놓고 고기 좀 드세요. 네. 자, 김영식